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. 이따 눈 뜨면 우리 집 안방이고, 난 아침 먹으면 성한테 얘기할 거야. 정말 진짜 같은 이상한 꿈을 꿨다고. 난 가방 챙겨서 학교 가고, 엄니랑 형은 가게 가고. 걱정하지 마. 그렇게 될 거야, 꼭. 돌아와서 구두 완성한다고 했잖아요.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?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.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. 왜 이러고 있어요? 뭐 말 좀 해요. 5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이 동생한테 뭐라고 말 좀 해요. 그때 형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. 형. 형.
일어나. 야, 우리 가. 우리 지금 가야 돼. 우리 가야 된다. 야, 일어나. 우리 가야 돼. 어서 가야 돼. 제발 힘 좀 내서 일어나 봐. 제발 좀 일어나. 엄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. 영신이 누나 산소에도 가야 될 거 아니냐고. 군방 사냥돼서 엄마 오감 시켜서 태어놓고 이렇게 죽을 거냐고. 바보같이 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매일 구두통 들고 다니면서 나 대학 가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. 어? 서가, 야, 너 정말 살아 있었구나. 살아 있었구나. 서가, 같이 가야 돼. 피지 말고 어서 가! 말도 안 돼! 일어나! 어서 일어나! 내 말 들어! 형은 이제 언제든지 투항해서 갈 수 있어. 대학 가면 너 주려고 만든 구두 아직 멀었어. 그 구두 다 만들기 전에 형 안 죽어. 어서 가! 안 돼요! 나 괜찮아. 나 괜찮아. 내 말 들어! 어서 가! 같이 가! 같이 가야 돼! 이러다 둘이 다 죽어! 말도 안 돼요! 내 말 들어! 형 봐. 형 믿지? 집까지 참고 있어 주셨어.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 저 꼭 돌아와야 돼. 어? 꼭 돌아와야 돼.